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이수진 의원님. 네네. 여기저기서 전화도 많이 받고 문의도 많이 오고 있죠? 네.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냐? 네네. 예, 현재 국회 상황 제가 좀 아는 대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 나머지 의원님이 좀 추가로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오늘 하루짜리 국회 그 본회의를 열었고요. 박병석 의장이 OK를 해준 거고요.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이 현재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지만 12시면 자동으로 오늘 임시회가 끝나니까 필리버스터도 자동으로 종료가 되고 오늘 민주당이 본회의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올렸고요. 그래서 오늘 임시회가 끝나면 4월 30일 토요일 날 이게 3일 후에 하는 거는 72시간 전에 본회의 소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4월 3일 30 후에. 3일 후에 해야 돼서 4월 30일 날, 이날도 계획은 하루짜리 임시 국회를 여는 거고, 그러면 열리면 자동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은 먼저 투표를 할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투표를 하면 되는 거고, 이날. 그래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두 번째 검찰개혁 법안인 형사소송법을 상정을 하면, 국힘은 또 필리버스터라면 오늘 같이 12시에 끝나는 것이고, 나머지 이제 또 3일 후에 5월 3일 날 형사소송법을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루짜리를 열고 12시에 끝나는 요는 저는 요 일정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한테 문의나 의원님 현재 이 계획이 또 하루짜리를 계속 열수 있는 건지 아니면 박경석 의장을 민주당이 만나보면 어떤 상황인지 그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검찰 개혁의 목표가 원래 그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내자, 이번에. 그렇죠, 완전한. 그래서 한국형 FBI를 만들어서 수사를 그쪽으로 다 돌리고, 검찰은 이제 공소유지, 공소제기, 여기에 집중을 하도록 하자, 이거였죠. 그래서 처음에 그걸 당론으로까지 확정을 시켰는데, 이제 저쪽 당에서 막 반대가 심각하니까 이제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을 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재안대로 안 하면 아예 국회 회기를 열어주지, 우리 민주당 뜻대로 안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할수 없이 이제 중재안대로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었죠. 법안을 만들었고, 그거를 어제 안건 조정위까지 통과를 시켜가지고 법사위 전체위까지 다 해결을 했잖아요. 그때 어제 상황을 그리고 오늘 잠깐 설명해 주시면 어제 몸싸움도 있고 국민의힘의 방해가 굉장히 심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이 안이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이제 양보하고 후퇴한 건데, 그렇죠. 막 쇼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들이 엄청나게 손해본 것처럼, 그리고 국민을 향해서 막 거짓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거예요. 마치 검찰이 수사를 더 이상 뭐 못하는 것처럼.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럼 뭐가 달라졌냐? 그 박병석 의장이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님의 중재안과 이번에 이제 다시 국민의힘이 그 중재안을 파기를 한 이후에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 그리고 법사위를 통과한 법이 무엇이 차이점이 있나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법사위까지, 어제 안건조정이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통과시킨 건 뭐냐면, 부패범죄하고 경제범죄 중에 대통령이 정하는 범죄, 이렇게 해서 한정을 해놨어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지수사를 할수 있게, 그러니까 직접 수사를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러니까 별건 수사를 못하게끔 수사를 해놓은 거네. 못하게 막은 거였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검사가 수사를 하다 보면 이것저것 죄가 드러나는데, 수사를 못하게 했다고 어제부터 저쪽 당에서 난리를 친 거예요. 그리고 그 등을, 저기 우리가 경제범죄, 저기 부패범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 이렇게 해놨더니 중을 등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청법엔 등으로 돼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등자를 이용을 안 하시는 거지. 근데 윤석열이 그 양반이 대통령이 되면 등자를 얼마나 이용하겠어요, 그죠?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 이렇게 그럼 해놨으니까. 얼마든지 그등 위에는 윤석열이 생각하는 다른 범죄를 넣을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제까지 통과시킨 게 등자를 빼고 중으로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예. 그렇게 하고 다 통과시켜 놨는데 오늘 이제 박병석 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줘야 되는데 네. 이게 뭐냐면 이제 5월 4일까지가 이번 임시회의인데 오늘까지 단축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끝내버리는 거. 네. 그래서 그거 해달라고 갔더니 지금 뭐 필리버스터 한다고 그러고 막 저쪽 당에서 반대하고 하니까 이제 당연히 우리도 필리버스터 준비를 해야 되니까 살람이 그 회기 해달라고 쫓아가니까 네. 그 등자 중을 등으로 고치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범죄를 검사가 수사를 할 때는 조금 더 저기 별건 수사를 조금 더할수 있게 넓혀달라 이렇게 두 가지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그걸 안 하면 오늘 회의를 못 열면 끝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양보를 하고 회의를 일단 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제까지 통과시킨 안을 일단 상정시키고 나서 박홍근 의원이 박병석 의장이 원하는 대로 그두 가지를 수정을 해서 다시 수정안으로 올린 거예요, 네. 오늘. 그러니까 두 가지가 올라가 있는 거지. 네. 네,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수정안을 가결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두 가지가 윤석열이 등자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한동훈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데 왜 그걸 그렇게 하는지 박병석 의장이 이제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고 이제 그좀 별건 수사 조금 할수 있게 넓힌 거는 마구 넓힌 건 아니고요. 근데 직접 관련성이 있는 걸로 한정을 시켜놓긴 했어요. 동일성에서 직접 관련성으로 조금 넓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여기까지 우리가 오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가장 큰 이제 벽이 박병석 의장이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국민 전체가 세계적인 추세가 수사 기소 분리구나.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검찰권이 너무나 집중돼 있어서 남용이 되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사 기소 분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이제 보람인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다른 게 경찰에서 송치되는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동일성으로 못을 박아놨어요. 형사소송법에. 그것도 가장 큰 의미가 있고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것도 이제 두개 범죄로 줄여놨잖아요. 등자를 이용해서 윤석열이 이용해 먹는 거는 이제 그때 가서 또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쪽 당하고 일단 수사 기소 분리하고 직접 수사권 폐지하는 방향으로 합의안도 내놨잖아요. 우리가 막 밀어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고 대단히 큰 성과를 얻긴 했어요. 근데 이제 한꺼번에 우리가 나갈 수 있었는데, 사실 이제 수사청을 제대로 우리가 수사 절차나 수사청을 정부나 우리가 국회에서 제대로, 손을 못본 채로 한 번에 뜯어 고치는 것도 우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순차적으로 해 나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애쓰신 게다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의원님,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원래 합의안에서는 1년 뭐 사개특위를 구성을 해갖고 논의하는데 6개월, 그 다음에 그 중수청을 한국형 FBI를
출범시키는데 1년 안에 한다. 그래서 우리가 유예 기간을 나머지 두개 수사도 1년 6개월 안에 자동으로 경찰에게 넘어간다 또는 중수청에게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게 합의문에서 빠졌다는 소리가 있던데, 이게 어떤 이게 건데? 합의문에는 들어있는데, 법률에 규칙으로 우리가 넣자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빨리빨리 준비를 하니까. 지금도 저쪽 당이 저렇게 말을 안 듣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거부권 행사를 하면 마음대로 하겠죠. 말안 듣겠죠. 전혀 말안 들어주겠죠. 예, 그래서 부칙에 넣자고 했는데, 근데 박병석 의장님이 이제 계속 이거는 부칙에 못 넣는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넣지 못한 상황이 돼버렸고, 아니 합의를 해놓고 안 지키면 저쪽이 잘못한 거잖아요. 안 지키는 쪽에 불이익을 주던지, 지킨 쪽에 요구를 들어주던지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쪽에서 깨고 있는데도 끝까지 합의한 대로 해야 된다고. 근데 그 합의한다는 게 굉장히 그 박병석 의장님은 잘못 이해한 것도 많아요. 왜냐면 검찰청법이랑 형사소송법 체계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이제 막 소리 지르고 땡깡 부리는 대로 이제, 많이 움직인 거죠. 그 점이, 안타까운 근데 이제 어떻게 해? 지금 그 박병석 의장의 산을 그 누구도 지금 넘을 수 없는 상황이니 그렇죠. 이렇게라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국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게 됐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많은 성과를 올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의원님, 그러면 현재는 4월 30일, 그리고 5월 3일, 하루짜리 임시회를 어떻게 보면 쪼개기, 우리가 얘기했던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는 이 임시국회를 열어야 되는데, 이거는 박병석 의장이 동의를 해준다고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사실 우리가 불안불안하면서 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자기가 그 수정안을 가지고 오면 다 해준다고 했다고 하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큰 거를 양보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만약에 그 양반이 회의를 안 열어준다, 본회의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근데 일단은 수정안을 현재 박병석이 요구했던 등자를 중자를 등자로 바꿔라. 그다음에 인지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좀더 넓혀줬어요. 그러니까 별건, 그러니까 별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수사 있게. 범위를 조금 넓혀줬다. 그거 조금만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우리가 좀 추상적이거든요. 검찰의 인지 수사를 조금 넓혀줬다는 거는 어떤 거를 좀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도둑질한 거를 그러니까 도둑놈을 잡았어요. 잡다 보니까 도둑놈 이놈이 잡아서 경찰이 이제 검찰에 넘겼어. 절도죄로 기소해 달라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훔친 거를 또 팔아먹었어. 그러면 장물죄가 또 있잖아. 그렇죠. 그 장물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한다 아, 거기 또 애매한 이거죠.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넓혀놨다고요. 그래서 요것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동일성 등. 그래서 지네들이 볼 때는 이거는 동일하다. 동일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것도 애매한데, 일단은요, 저는 우리, 시청자들이나 저나 우리 물론 법사위 의원님들은 6대 범죄를 완전히 회수하고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그 박병석 의장이 국회의 본회의를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70점이나 80점짜리지만 이렇게 좀 양보를 하면서 중재안을 수용을 했고, 그 중재안을 저쪽에서 파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파기를 했기 때문에 원래 박병석 스스로가 만들었던 중재안은 그대로 손대지 않고 통과시키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또 권선동이가 난리를 치니까 또 박병석이 여기서 또 손을 댄 거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맞아요. 야, 어쨌든 5월 3일이 결전의 날이네요. 4월 30일, 5월 3일 이틀.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검찰청법 고치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제 검사들이 지금 절망을 뭐 하는 듯해 보이는 거는,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이제 계속 축소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으로. 그렇죠. 자기네들도 이제 수사권이라는 것은 다른 선진국 같이 결국은 최종은 분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겠구나.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예예예. 예, 예.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긴 합니다. 의원님,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 뭐 박병석 의장이 한 두 가지 정도 손을 댔지만 이 검찰청법과 네. 형사소송법이 현재 통과가 되면. 네. 앞으로 검찰이 할 수 없거나 어떤 제한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변화되는 모습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존에는 이제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고 있거나 네. 경찰이 고소고발한 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 검찰이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경찰이 하던 수사도 그냥 뺏어갈 수 있었죠. 송치해 그럼 송치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수사를 하면서 별건 수사를 지금까지는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갖고 수많은 사람들 엮었죠. 네. 근데 지금은 그걸 동일성으로 못을 박아버렸어요. 예예. 예.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해라. 그러니까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별건 수사를 해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국 장관님 법무장관 취임할 때 무슨 사모펀드에 엮여 있었다. 그래갖고 수사를 네. 했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못 나면 그냥 끝인데 그거 뭐 동생의 학원 뭐 그다음 할 수 없는 거지 이제 뭐 그 자녀분들의 뭐 표창장까지 이런 건 아예 이제 시도도 못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화장품을 훔쳤다. 근데 그래서 송치를 받았는데 아니 얘가 그날 보니까 화장품도 훔치고 신발도 훔쳤네. 근데 그거는 이제 수사가 가능한 거지. 그거는 절도 동일선상에 있는 죄니까. 네, 시간적으로나 이제 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니까 그건 네. 가능해. 근데 절도죄를 올렸는데 갑자기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뇌물죄 뭐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거지. 네, 그렇게 이제 바꿔놨어요. 그거는 확실하게.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고발인은 이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하면 이의 신청 못하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저쪽 당 사람들 중에 고발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예, 일부 그 고발러들 있어요. 강용석 그 양반들은 예. 고발 많이 하잖아. 예. 그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해 혐의 없다. 예. 그러면 검찰의 이의 신청을 지금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했죠. 네, 근데 고발인을 거기서 빼버렸어요 우리가. 그러면 경찰에서 불송치를 하면 검찰에다가 아무리 뭐 이의 신청 못해 고발인들은 끝나는 거구나. 고소인하고 피해자만 할 수 있어요. 그건 좋네요. 그리고 저런 건 어떻게 좀 검찰이 무조건 항소하잖아요. 그것도 좀 제한이 있나요? 검찰이요? 네, 검사들이 맨날 무슨 사건 지금 그거는 아직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아직 그건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네. 우리가 정권을 찾아오고 나서 해야 돼요, 그거는. 어쨌든 만족은 못하지만 노력했던 결과 하여튼 이걸 끝까지 해내는 자체가 우리 법사위원님들 대단하시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문자하고 막 그 나가서 가지고 시위하지 않고 이랬으면 꿈쩍도 안 했을 건데 네. 여러분들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사실 그 전체 다 수사를 뺏는 게 당론으로 채택까지 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단한 일이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었는데 박병석 의장이란 분이 갑자기 그렇게 외국 간다더니 진짜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네. 그 사람들의 입장은 이게 뭘까 내가 이제 의장실까지 쫓아가서 따졌었는데 네. 느낌이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경찰 수사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갖고 있는 국민들 그리고 행여나 경찰들이 인권 침해를 하거나 의실 수사를 했을 때 이게 네. 온통 이제 민주당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트식이 강한 거지 검찰이라는 엘리트는 믿는 거지 오히려 신뢰가 더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그게 이제 그 기득권 세력이 너무 공고화돼 있으니 그 권한이 남용이 돼서 문제였다. 그러니까 수사 잘하는 경찰 인력을 키우자. 응? 네네, 이제 이거죠. 그리고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사는 거듭나라. 이렇게 하자는 거였죠. 그럼 이거를 바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을 주고 하자고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개특위를 구성을 할 겁니다. 네, 물론 저쪽에서는 이제 협조 안 절대 안 하겠죠. 하겠죠. 사개특위를 구성하고 그 나머지 부패와 경제 사범까지 갖고 올라오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뭘 하든 패스트 트랙이라도 걸어놓고 해야죠. 그 윤석열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실정을 많이 할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검사들이 이제, 막 힘을 행사하고, 그러면서 또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를 막 하면, 국민 여론이 많이 안 좋아지겠죠. 그렇죠. 예. 어제도 대검의 기조실장이 자기가 발언할 기회도 안 줬는데 자기 발언하겠다면서 이 검찰 수사권 뺏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책임지라고 하더라고.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오만불손하죠. 예. 아, 진짜? 왜 그러면 검찰에 이렇게 우리나라 수사권을 국민들이 분리시켜야 되고 민주당이 이렇게 나서는지 스스로들이 반성을 못해요, 거기는. 그게 우리나라 검찰의 현 주소예요. 국회의원들이 입법하는 그 상임위에서 일어나서 윽박을 지르고 협박을 하는 게 우리나라 검찰의 현 주소죠. 예. 의원님, 많은 어떻게, 분들이 그러면 이번에 언론정상화법은 빠져있냐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아직, 예. 여러분, 지금 박병수 의장님은 언론개혁은 손도 못 대게. 아예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쪼개기 하기도 힘든데, 검찰개혁 쪼개기도 지금 간당간당하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보면 검찰의 힘을 빼놓는 게 언론개혁의 시작이에요. 저 아유, 맞아요, 그것도. 네. 정말 맞는 게 한쪽이라도 조금씩 정상화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네. 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 근데, 나머지 예. 우리, 뭐라고 해야 되지? 시청자들.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가 된다고 하시나요, 이제? 예, 좀 아, 이해는 그래서, 하시는데 굉장히 열받는데요? 아쉽대요.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 나중에 박병석 의장을 이제 복당 금지 운동을 할 거예요. 아직 잠깐만요, 의원님. 네. 당분간은 박병석 의장 자극하지 마요. 아. 토요일 날, 화요일 날 이거 국회 하루짜리 열어줘야 되니까 또 저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의원님은 그래도 일단은 국회는 열려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자세한 그 설명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또 토요일 날, 화요일 날 저희도 네. 밖에서 노력을 할게요. 의원님도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원래 중재안에서 조금 더 후퇴한 거 사실입니다. 중재안에는 부칙이 담겨져 있으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후퇴한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박병석이 중재안에 그 1년 6개월로 한다라는 어떤 부칙을 넣었다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부칙에 박병석 중재안에도 부칙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윤석열이가 그 부칙이 없었기 때문에 사개특위를 구성을 하고 나머지 부패 경제 사범을 부패 경제 법그 범죄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1년 6개월에 이후에 이양한다. 이거는 윤석열이가 거부를 할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쉽지만 부칙을 못 넣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그 검찰의 뭐 직접 수사권, 그다음에 동일성 범죄에 대해서는 조금 직접 수사를 확대해 줬다는 점, 그다음에 부패 경제 중, 이렇게 중으로 해갖고 둘 중에 하나는 검찰이 수사를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부패나 경제 등, 등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대통령이, 윤석열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꼼수를 부릴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박병석 중재안이 70점이었다 그러면 이번에 박병석이 또다시 이 손댄 거는 제가 볼 때는 50점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좀 아쉽지만 우리가 검찰개혁을 갈 길이 멀고 이 50점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들 노력하고 있는 이거 의원님들이 잘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의원님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박병석이라는 이게 시대에 민주당의 배지를 달고 국회의장실에 가갖고 이렇게 국민을 배신하는 이 박병석 때문에 이렇게 잘 못되고 있는 거지 의원님들을 탓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건 우리가 끝까지 민주당 그 당론으로 채택한 6대 범죄의 완전한 수사 기소의 분리를 우리가 주장했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못 왔을 것이고 사실 빵점 맞는 어떤 검찰개혁은 시도 조차 시도만 했지 결과물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100%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하지만 이거라도 좀 통과를 시켜야지 권력이 점점점 힘이 빠지는 것이고 나중에도 우리가 나머지 것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정권을 되찾아오고 그 다음 검찰개혁을 추진할 때도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6대 범죄에서 4개를 벌써 찾아왔기 때문에 다음 검찰개혁을 할 때는 부패와 경제만 회수를 하면 되니까 더 부담이 좀 덜하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우리 고생하시고 있는 철원의 의원님들, 그리고 법사위 의원님들,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 계속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들.